간이 딱 맞죠? 이렇게 딱 한 젓가락. 장조림이랑 우리가 뭐 이런 국수라든가 뭐 다른 요리할 때 냉동실에 있는 왜 그 소고기 뭐 이렇게 냉동했던 거 해동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예.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 앞에 아유 저 먹을 게 오늘 굉장히 많으니까요. 손에 걷어붙였어요. 팔까지 걷어붙이게 되네요. 요 저 이런 계란말이 하실 때도 이 안에 장조림 넣으세요. 진짜 색달라요. 더 고급스러운 저 계란말이가 되는 소금만 거고. 소금만 안 해도 되고. 애들 좋아하는, 저도 이거 자주 해먹이거든요, 애들. 네, 저희를. 맞아요. 네, 주먹밥. 한입 주먹밥. 예. 애들 바쁜데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싫어하잖아요. 그때 차리기에도 네. 너무 괜찮고. 예, 그리고. 그리고 여기 오므라이스에 네. 함께 넣으셔도 돼요.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. 우리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. 그리고요, 저희 김밥을 싸실 때에도 그냥 김밥 말고 소고기가 들어가면 보통 왜 한 천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. 전문점에도. 이렇게 김밥 네 줄을 싸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지금 요 한 팩의 양입니다. 200g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딱 김밥 싸실 때도 괜찮으실 거고요. 네? 자, 우리 밥상이 다 뭐 뻔합니다. 네? 예, 김치. 그 다음에 뭐, 뭐 이런 멸치조림 같은 거, 콩자반, 뭐 시금치, 여기 된장찌개 끓이고. 왜 이렇게만 딱 차려놓으면, 아니 뭐 이게 다야? 이러잖아요. 채소밭이네. 예.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메추리알 장조림, 예. 쇠고기 장조림 딱 하고 여시면 근사하게 금방 뚝딱 한 상자리면 끝납니다. 여러분 저 집에서 이것저것 좀 차리기 번거우실 때 그럴 때 이 장조림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다고 딱 내놓았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잘 안 먹는 그런 반찬도 아니고 아니에요.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애들 밥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본죽이 만들었고요. 오늘 여러분께 자 이제 방송 1주년입니다. 무려 오늘 15팩을 이 가격에 드렸던 적은 지난 방송에 딱 한 번 1주년 맞이해서 딱 한 번 드렸는데 그때도 굉장히 했었지요. 오늘 15팩 갑니다. 맞습니다.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야지 48,519원 최종 혜택가에 네. 7팩 더 받아보셔서 예. 15팩 고객님이요. 예. 제일 많이 받아보시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지금 들어오세요. 최종 혜택가가 48,000원대까지 뚝 떨어집니다. 놓치지 마시고요. 맛있는 장조림 본죽 브랜드로 오늘 챙겨가십시오. 2014년 10월 홈쇼핑 론칭. 고객님의 입맛을 사로잡다. 계속되는 판매 수량의 갱신. 본죽 소고기 장조림. 수많은 고객이 반한 그 이유. 본죽에서 먹던 바로 그 맛. 가정에서 편하고 맛있게 한 팩으로 충분한 한 끼 식사와 다양한 요리 활용. 홈쇼핑 장조림의 역사를 다시 했습니다. 본죽 소고기 장조림.